네. 오늘 125페이지 하시라는 걸? 아, 157페이지요? 아, 지난 시간에 접힌 걸 갖고 했군요. 아, 그러고 저기 앞페이지 잠깐 가셔서 152페이지 가시면 거기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죠. 예. 거기서 이번에 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했었죠? 그래서 보금자리론 쪽에서 예, 요거 두 가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해요. 예, 그 원래 저 규제가 없었는데, 예,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3개월 내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돼요. 저게 이제 뭐를 막으려고 그러냐면 갭투자.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예, 안 살고 그거를 세를 논다든가 뭐 이런 거죠. 예. 일단은 거기다가 그거를 정리를 해주시고. 추가로 뭐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네, 그거는 또 나중에 네, 추가로 정리해서 드리고. 지금 이제 한참 바뀌고 있어가지고 예, 한번 취합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달 지나고 예, 그러나 왜 후속 조치라는 게 따를 수 있거든요. 이거 지정해 놓고. 근데 이게 이제 규제를 해서 그 이번에 강남 쪽에 4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재산권 침해 예, 뭐 이런 논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역시 규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거기에 맹점을 찾는 게 있죠. 그게. 예, 그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거기도 차이점이 왜 여러분들이 공법이라서 배우시겠지만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규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근데 행정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거기에 붙어 있는데 법정동하고는 틀리죠. 예, 그러면은 잠실 쪽에 가깝게 돼 있는데 뭐 행정동상으로는 뭐 신촌동이나 그 옆에 예,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걔들에 대한 또 수요는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주택까지 기준하게 되면은 그 대지 면적이 한 18평방미터 정도인데 그 거기 이하에 해당하는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게 뭐 아주 난리들이 아닌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중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실무상에서 그걸 다 접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문의가 온다고요. 어떻게 되냐? 이제 거래 못 하는 거냐? 예,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돈만 갖고 오세요. 이게 중개업자들이 그 하는, 주로 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집값이 좀 잡혀야 그것도 안할 텐데. 자, 어쨌든 우리는 관계없이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있죠. 아, 시험상에서 이제 자주 인용이 되는 건데요. 예, 요, 이제, 투자회사 제도는, 예,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권을 판매해서, 거기 지분권을 판매한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집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 조합 신탁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나 조합 형태의 리츠는 불가능하고요. 회사 용토로만 우리가 설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법의 규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신에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오피스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시가가 뭐한 100억대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 이 투자자가 있을 때이 사람이 만약에 소액 투자자라고 그러면
여기에 100억대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실상 어렵죠. 근데 리츠를 또 단적으로 표현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 한 잔 가격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투자하는 거는 누가? 부동산 투자 회사 있죠. 예, 얘가 설립을 해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죠.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자기가 가진 지분이라는 거는 결국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얘네가 이거를 투자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 지분을 소액의 단위로 표준화 증권화한 상품이란 얘기죠. 주식의 형태를 빌려갖고 이제 판매를 하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의 감소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요 투자회사라는 게 투자 전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부동산 등의 투자 운영할 수 있고요. 증권 등의 투자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투자 운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의 안전성과 환금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 사람이 여기다가 직접 투자하게 되면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를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저 팔아버리면 되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투명성 확보라는 거는 모든 거래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주식시장을. 그러니까는 이제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예, 부동산 이 개발을 위한 유용한 자금이 주식 발행 형태로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자본시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부동산 시장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때 이때 요 리츠 있죠. 예, 얘가 두 개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또는 도관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해놨죠. 예, 여기도 이제 그 시험상에서 가끔 이제 인용을 해주는데요.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요중에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는 얘 하나밖에 없고요. 얘네 둘은 서류상의 회사예요. 예, 명목회사예요. 그래서 이 자산의 투자 운용이 있죠. 얘네는 이거를 직접 하고요. 얘네는 위탁을 줘야 돼요. 그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해주는 회사를 우리가 자산관리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는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고요. 여기 있는 위탁이나 기업구조형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산의 투자 운영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가 여기 있는 자산관리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얘가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이 있죠. 예, 이걸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 시험에 나온 거죠.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됐을 때 여기 있는 명목회사는 뭐를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 기준을 얘네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내부 통제 기준은 얘하고 누가? 그렇죠. 법에 의해서 얘네 둘이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작년 시험에는 위탁관리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들어온 게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교재에 보시면 164페이지 있죠. 164페이지 가시면은 47조 있죠.
예, 거기 보면 내부 통제 기준의 재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1항을 보게 되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자산 관리 회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작년 시험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렇게 줘서 틀리게 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다음에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요. 실체가 있는 회사는 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애는 누구? 자기관리밖에 없는데 얘들이 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요. 또는 자기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실체가 있는 회사로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예, 거기 158페이지 하단에 가면 투자 자문 회사라고 있죠. 예, 얘네들은 여기 있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있죠. 예, 얘네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죠. 예,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문 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문 및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얘네가 자산에 투자 운영을 한다면 틀려요. 예, 요것도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고, 역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법에 대한 게 있죠. 옆 페이지에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럼 얘만 따로 또 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뭐 이렇게 해서도 내죠. 그럴 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었을 때. 자, 법 조문 안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조의 법인격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거기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유는 얘가 주식회사라서 그래요. 그래서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것도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2장의 설립 기간에서 보면 5조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은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발행하는 주식을 다 자기네가 인수하는 형태로 설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법에도 불구하고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수 없어요. 예, 그게 재작년 문제의 답이었어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수 있다. 이래가지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설립 자본금이라고 있죠. 예, 걔는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예, 얘가 5억이고요. 얘가 3억, 얘도 3억이에요. 원래는 10억, 7억, 7억이었는데 이게 완화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번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자본금이라는 게또 있어요. 설립자본금이 있고요. 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뒤쪽으로 넘기면 제10조에 최저자본금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최저자본금에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얼마? 70억. 얘네들은 50억, 예, 50억. 설립자본금보다는 출제빈도가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얘들도 어쨌든 지문으로 인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1조의 2호 보면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수시로 들어와요. 이거는 위탁관리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예, 얘네는 다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없다라는 거. 둘수 있다, 뭐 없다, 있다, 뭐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식의 공모라고 했죠. 이게 이제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그죠? 예. 주식 공모에 대한 조항을 보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놨죠. 그죠? 아, 일반의 30을. 근데 얘는 요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3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3호라는 거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도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꼭 공개 모집하지 않아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식 분산이라고 있죠.
이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주주일인과 특별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얼마? 100분의 50 있죠. 네, 근데 역시 얘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기업 구조용 부동산, 거기다 명시해놨죠. 1항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2항의 기업 구조용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19조에 가면은 현물 출자라고 있죠. 예, 이 현물 출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현물 출자를 할수 있는 이제 자산이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에 보시면 161페이지에 가면은 첫 번째가 부동산이 있죠. 그다음에 지상권 쭉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미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이걸 우리가 대토보상권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얼마 전에 정부가 이번에 왜 3기 신도시 건설하죠? 그럼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라 토지 소유에 따른 보상이 있죠. 이게 한 40조에서 50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현금으로 풀려가지고 이게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은 이게 투기적인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이거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이걸로. 예, 이걸로 주겠다는 거예요. 땅으로. 근데 이거 땅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리츠를 결성하겠다는 거예요. 리츠를. 그래서 이 토지, 이 지주들이 현물로 출자해서 뭐를?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이 되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토지를 활용해서 발생한 수익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이제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는 않겠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도 할수 있죠. 현금을 풀자니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렇다고 대토보상권을 준다고 그랬을 때 저게 일반인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리츠의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츠라는 게그 손실이 없냐면 그렇진 않아요. 저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시행할 때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되면은, 어쨌든 뭐, 협의를 해보든가 하겠죠. 일부는 현금 주고, 일부는 대토권을 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3번하고 4번 있죠. 예, 거기 보면. 예, 3번하고 4번에 지문이 또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 3번을 하나 가로치셔가지고, 예.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161페이지에. 예. 대토보상권 밑에 있죠. 예. 여기 현물출자라는 재산가액의 평가 있죠. 예. 요거는 수익환원법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리츠법이다 보니까 거기 보면 가격 시점이라고 해놨죠. 예. 감정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가격 시점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게 개정이 아마 안된 걸로.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22조에 가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라고 있죠. 예, 이것도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두번 나왔어요. 이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이 포함돼서 나온 거예요. 예,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에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되죠. 여기 등록된 분은요,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동산 개발회사 있죠. 예, 거기 전문 인력으로도 취업할 수 있어요. 등록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구별하시면 되어 있고. 22조의 3호 보면은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라고 해놨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70억이잖아요. 얘가 자산 운영 전문력을 다섯 사람 이상 상근으로 둬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도 자본금이 얼마? 70억 이상. 자산 운영 전문력을 몇 사람 이상? 5인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해야, 얘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서류상 회사니까 얘가 대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투자자문회사 있죠.
얘는 자본금이 10억 이상, 자산운용 전문력을 3인 이상 이렇게 두도록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서 24조에 가면 처분 제한이라고 있죠. 예,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아,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는 처분하면 안 되고요. 국외 부동산이 있죠. 예, 얘는 정관에서 정하라고 해서 이건 자율로 정해놔요. 근데 여기 있는 기업 구조조정은 처분 제한을 안 받아요.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분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예, 처분 제한을 둘 때 나지 상태로 취득해서 나지 상태로 팔 수는 없어요.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은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163페이지에 맨 위에 상단에 박스 있죠? 예, 그 밑에 가면은,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은 3항에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조문에는 이게 없어요. 조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나중에 이제 뒤로 가서 이제 49조의 몇호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제 몇 조의 몇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명시해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자산구성이라고 해놨죠. 네,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예,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있죠.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 100분의 70 이상은 뭐 해야 된다? 예, 부동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70% 이상은 부동산. 근데 얘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은 이유는 특례사항이 이거 네 가지예요. 특례사항이 요 중에 하나는 시험에서 활용을 한번 했어요. 근데 또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네 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으면 답이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중에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적용받지 않는 사항이 뭐냐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가지 정도는 예,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8조에 가면 배당이라고 해놨죠. 예, 배당에 대한 거는 거기 2항을 보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로 해놨죠. 예, 그거를 2021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2021년. 그래서 이것만 바꿔주셔도 돼요. 얘는 이제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 기간 연장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법 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법 개정을 발표하면 또 바뀐 걸 내용을 적용했다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백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2년을 적용을 해서 2021년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하게 되면 차입 및 뭐를 할 수 있다. 사채 발행할 수 있는 것 있죠. 예,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부동산 투자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뭐 할 수 있다. 차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회사채도. 이게 여러분 시험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이제 뭐 지점 설치 금지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거랑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법 조문이 많겠죠. 예, 근데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애들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작년에 나왔던 그 내부 통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2013년도에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개정이.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왔던 거예요. 안 나왔다가 이제 그거를 냈던 거는 좀 더 충실하게 내용 정리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위탁 관리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데 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줬을 때 과연 걸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 구성으로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47조에 내부 통제 기준의 제정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164페이지 하단에 가시면 박스 있죠. 박스에 가면은 그 자산 구성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가 부동산 7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맨 오른쪽에 기업구조정을 가면 기업구조정 부동산 70% 이상이라고 해놨죠. 예, 그게 틀린 거예요. 여기 얘 70% 요건하고요. 여기 얘 70% 요건이 틀린 거예요. 여기 70%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이나 부채 상환용 부동산으로만 돼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 얘는 일반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70%라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면 부동산 이제 개발금융이라고 있죠. 여기에서는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그게 프레이트 금융이에요. 자, 이 프레이트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여러분들에게 잘 물어보죠. 거기 나온 대로 이제 프레이트 금융은요, 프로젝트의 자산과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의 자금 조달 기법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프로젝트라는 것은요,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이나 자원 개발 또는 도로나 항만 건설 같은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이제 이 방식을 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은 투자자에게서 투자를 받는 지분 방식으로도 조달할 수 있고요. 차입을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부채 방식으로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구조가 나와 있죠.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고요. 이걸 스폰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 회사, 투자자, 대출 금융기관 또는 시공사 있죠. 예, 구조는 이제 조금 복잡한 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여기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는데 얘가 이제 주식회사 뭐 A라는 개발회사예요. 개발회사가 이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데가 저쪽에 은평에서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동탄에서 강남까지의 광역 급행열차 있죠. 예, 이거를 건설하는 이 사업권을 얘네가 따냈어요. 근데 이제 동탄에서 강남까지 연결하는 이게 대심도 지하철 공사를 따냈는데 사업비가 한 2조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요 2조라는 자금이 얘네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하기보다는 얘가 뭐를 설립을 하고요. 예,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칭, 뭐 주식회사, 뭐 동남, 동강 뭐 이래서 하나 이제 설치하죠. 그리고 얘네한테 요 사업권을 넘겨주는 거죠. 사업권을.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얘네는 요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이 있죠. 예, 이거를 가져가거나 나중에 청산해서 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별도의 프로젝트가 된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하고요. 얘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용 분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옛날에는 절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연 효과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징 중에. 그러면 요 프로젝트 회사는 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이게 급행 열차를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로부터 사용료 있죠. 이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익이겠죠. 그렇죠? 예, 요 수익을 앞세워서 누구를 모집하냐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요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투자를 받는 방식이 있고 돈을 뭐 하는 방식이 있어요. 차입하는 두 가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 투자를 하느냐 또는 차입을 하냐에 따라서 투자자가 앉게 되는 리스크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틀리겠죠. 예, 거기에 따라 이제 수익금의 배분도 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선순위 또는 후순위 청구권이 있죠. 예, 요렇게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그 특징을 가시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가 신용 분리라고 해 놨죠. 예,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프로젝트 사업주하고 얘하고는 신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독자적인 신용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금융이라고 그러죠. 이 사업이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이 있죠.
얘네들이 추심이 들어갈 때 추심의 대상은 이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이 있죠. 여기에만 국한이 된다는 거고 일로는 추심이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신용분리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소구 있죠. 추심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가 딸랑 이것만 넘겨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추가적으로 출자를 하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뭐 이런 이제 각서라든가 뭐 이런 걸 제출했을 때 얘네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부의금융 효과라고 해놨죠. 예. 자, 이게 부자가 장부 부자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돈이 차입이 됐잖아요. 차입이 돼서 전체 자금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 정도 있죠. 이거는 돈이 차입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요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대조 표상에서만 나타나고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므로 부의금융 효과에 의해서 이게 채무 수용 능력이 있죠.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요 채무 수용력이 높아지는 거는 이 프로젝트 사업주 있죠. 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은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금융기관하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대차대조표상에서는 여기서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 부채 비율의 변화가 없죠. 근데 이 프로젝트 사업주는 이 사업은 일로 넘겨준 거고 얘가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진할 때 자기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채 비율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요거는 금융기관 있죠. 예, 금융기관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누가? 프로젝트 사업주 있죠. 예. 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라고 해놨죠. 자, 거기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회사는 기존의 채권자나 지분 투자자가 없어요. 깨끗한 상태예요. 이때 이제 같은 상태에서 참여자들의 위험 기피 성향에 따라 위험을 배분하고 그 대신 수익에 대한 선후순위 청구권을 갖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대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돈을 차입을 돈을 대출해줘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따라 리스크의 크기가 틀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배분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그 밑에 가면 현금 흐름에 의한 여신이라고 해놨죠.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 투자 들어간 사람이 있죠.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투자한 돈 또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수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요 수익, 사용료.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프로젝트 회사나 프로젝트 사업주나 아니면은 이거를 건설하는 시공사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 자금을 관리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별도의 뭐를 만드냐면 결제 위탁 계정을 만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에서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는 무슨 계좌를 통해서, 결제 위탁 계정을 통해서,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 금융의 장점이 뭐냐면요. 프로젝트 사업주 있죠? 네, 이 사람의 신용이 안 좋아도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이 좋으면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소금융에 따라 사업 위험이 프로젝트 회사로 이제 전가가 되더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위험의 크기에 따라 프로젝트 회사하고 이에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의해서 위험을 적절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복잡한 방식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실상 이제 은행에서 이게 자기가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렇게 투자 들어가, 지분 투자 들어가죠. 예, 근데 지분 투자를 들어갈 때 대부분 이제 이게 그 합자회사가 있고 합명회사가 있는데 이게 합자회사 형태로 들어가요. 그러면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요. 그럼 개발업자가 무한책임사원이고 지분 투자한 사람들은 유한책임사원이에요. 자기가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가면 얘네가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얘도 일부는 지급보증 서야 되고 뭐 이런저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이 은행 쪽에서는 이 프로젝트 금융을 정확하게 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출자를 하더라도 돌아가는 방식을 모르면은 그게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자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업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과세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가시면은 예, 여기는 그냥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 있죠. 예, 여기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험 지문에 한번 나온 거죠. 여기인데 왜 그러냐면요. 프로젝트 사업주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요. 프로젝트 완료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 두 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발생하죠. 프로젝트 사업주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먼저 여기서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얘가 세금을 한번 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서 출자 지분에 따라 자기가 받는 지분에 따라서 얘가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 세금을 얘가 한번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내는 세금의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요. 이게 그 자본시장 및 금융 뭐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있어가지고 그 조건을 갖춘 회사로 설립이 됐을 때만 그 세금 감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복잡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줄로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그 문제.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생소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돼요. 처음에 간단하게 내요. 간단히 내는데 가다가 보면 더 이상 낼 게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한두 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증권이라고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예, 근데 이제 요게 그냥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에 기초한 ABS가 있고요. PF, ABCP가 있어요. 둘 다 부채 증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가 들어가니까? 예, B가 들어가니까. 근데 요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여기에서 발행한 증권이에요. ABS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ABS의 구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이제 개발회사가 있죠. 그럼 얘네가 만약에 아파트 개발이 있죠. 예, 아파트를 갖다 이제 이거 개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선분양한 거예요. 그럼 선분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주택 매수자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몇 해에 걸쳐 가지고 뭐를 내요? 그렇죠. 중도금을 이렇게 납입을 하죠. 근데 이 중도금은 지금 현금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를 담보로 해 가지고 별도의 그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해서 이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뭐를 모집하는 거예요? 자금을, 개발 자금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발이 다 완성이 되고 분양이 끝나면은 그걸로 청산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개발 사업이 이제 좀 지지부진할 수가 있죠. 분양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얘를 발행을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1년 또는 2년짜리로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얘에 비해서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요. 그런데 분양이 잘안 되면 들어올 돈이 없잖아요. 근데 증권을 발행했으니까 뭐는 줘야 돼요? 이자라든가 나중에 원금은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날짜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환을 시키는 거예요. 얘를 발행해서. 어음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연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기초해서 발행하냐면 상법에 기초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3개월 단위 또는 한달 단위짜리로 잘라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연장이 들어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간을 연장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자는 얘가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예전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출제를 한번 했었어요. 저게 21회 때인가? 그때 당시에 나오고 난 다음에 항의가 빗발친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ABS는 웬 말이며 ABCP는 웬 말이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재작년 시험에 얘가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다음 중에서 지분 금액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그랬을 때 답이 리치였는데 그때 지문으로 제가 다시 한번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 용어 정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이용 및 개발론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용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정리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174페이지 있죠. 이용에 대해서는 도시 스프롤 현상 기억하시나요? 예, 도시의 성장이 이제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도시 스프롤이라는 거. 도시 중심부보다는 외곽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왜 이제 요렇게 해드리냐면 여기가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에요. 관리론인데 이제 목차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이용이 있고요. 부동산 개발이 있고 부동산 관리.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 근데 얘는 거의 출제 빈도가 없고요. 예, 요 중에 제일 비중이 큰 애는 얘예요. 개발. 그러니까 얘가 평균적으로 한두 문항에서 많이 나올 때네 문항 이렇게 나오고요. 얘네는 한 문항씩 이렇게. 그래서 얘가 비중이 제일 커요. 근데 요즘에 개발에서 왜 그러냐면 공법 아시죠? 예, 공법에 가면 왜 도시개발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관련된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중심으로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잠깐 또 쉬었다가 한번 하시는 거죠.